아,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어? 아직 아무도 없네. 원래 멘토로 오셨나 봐요. 네, 어떤 분의 멘토가 되어드리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좀 긴장이 되네요. 여기에 계신 것 같은데 들어가. 저기 뭐지? 이게 힌트인가? 보니까 오늘 팔수라는 선생님 오셨네. 예, 소금행이 하래이다. 소금행이 사웃기는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어머.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 9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올해로 36년째, 36년째 소리길을 걷고 있는 박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치어리딩을 하고 있는 김예슬입니다. 4, 5년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3분의 1을 치어리딩을 했네요. 네. 저는 전주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권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판소리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와,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근데 우리 예슬 친구는 치어리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꿈을 꾸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 대회반이 네. 꾸려져가지고 처음 나간 대회에서 순위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내가 약간 재능이 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어하고 또 잘하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마 그런 제안을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인 친구는 어때요? 국악 뮤지컬을 하다가 3학년 때 엄야리랑 공연에 아역으로 한번 출연해보지 않겠냐 하셔서 아역으로 출연을 했다가 이제 거기 또 엄야리랑에서 하늘이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아, 소리가 참 묘하고도 신기하고 이 가슴을 찡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대체로 앉아서 하죠, 이 소리. 네, 소주 물 한 모금만 네. 마실 수 있어요. 오, 그럼요. 다 먹어도 돼요. 그러면 저리 가 청이 좀 낮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놀부 허는 말이, 야 이놈아, 건주갈 놈이 따로 있어.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하는 여보세요,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머니. 제수더러 군주가 흐라는 법은 고금 천지 어디서 보았소?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졌는데요? 청이라는 게 낮으면 참 단소리가 좀 울리고 그런데 그래서 청 높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예슬 친구한테는 저보다도 또 다른 누군가가 예슬 친구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받으려나? 어, 됐다. 나온다, 나온다. 어, 됐다. 나온다, 나온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슬 친구가 직접 영상통화한다 그랬더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오! 오! 오!
공기라도 더 먹어본 사람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고민거리나 이런 건 없어요? 원래 인문계의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음악과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인문계 친구들하고 이제 예체능하는 친구들하고 또 다르니까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있어요. 어찌 보면 나랑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도 더 많이 만나게 될 테고 판소리라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금, 타, 다른 친구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일 것 같고 내가 조금씩 더 발전을 해나가서 더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만 생각을 하면 큰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차 성징이 오면서 좀 많이 먹게 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가 제일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거는 먹되 몇 시까지는 먹어야지 어느 만큼만 먹어야지 이 양을 정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먹으면서도 체중 유지가 된다고 해요. 뭐 운동이야 매일매일 할 테니까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더라도 시간과 양을 좀 조절을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소리를 처음 이 9살 때 딱 코앞에 마주한 순간 나는 인간문화재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금도 그 꿈을 잊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술친구랑 정인친구는 이루고 싶은 꿈, 소원 이런 거 있을까요? 1, 2년 전에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세계대회 나가는 일만 이제 이뤄내면 제 꿈은 다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대회에 석권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멋진 꿈이네요. 저도 고대하고 응원하고 있을게요. 저는 서울국립창극단을 들어가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왔으면 제가 국립창극단에서 춘향 역할을 굉장히 많이 맡았었어요. 어떻게 저랑 춘향이와 이몽룡이 돼서 무대를 꾸며볼래요? 무대를 꾸며볼래요? 아, 좀 떨리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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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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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오둥둥 내 사랑 어땠어요? 갑자기 그런 무대를 하게 돼서? 제 인생에 박예리 선생님과 사랑가를 했다는 건 잘 남을 것 같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엘레나한테 자랑하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하피년주연이랑 영상 통화 했었잖아요. 네. 일단은 춤 잘 추시는 분한테 제 재능 보여드려서 되게 뭔가 뿌듯했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보여드리게 돼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쁜 꽃을 피워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꽃은 늘 피어있지만은 않대요. 피었다가 지고 이듬해 또 피우고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냥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늘 좋은 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람도 견뎌내고 비도 견뎌내면서 더 아름답고 멋진 꽃을 해마다 철마다 곱게 멋지게 피워내는 두 분의 앞날을 저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온 만큼 앞으로 멋진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다.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내고 정말 원하는 그 지점까지 쭉 걸어갔으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나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된 것 같아. 그럼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아자아자 화이팅!